안녕하세요. 강일동에서 순수 한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꿈꾸는 한약사 김경순입니다. 독감에도 쓰이고 아토피에도 쓰이고 찬바람 알레르기에도 쓰이는 한약이 있습니다. 특히나 찬바람을 맞았을 때 알레르기가 올라오시는 분들 약을 찾기가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 한약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방약국에 구비하고 있는 처방 중에 하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함께 보시죠. 오늘 함께 하실 처방은 형방패독산입니다. 패독산이라는 처방에 형계방풍약제가 들어간 건데요. 패독산과 조금 다른 효과가 있기 때문에 패독산부터 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패독산은 어떤 감기든 몸살 초기에 쌍화탕과 같이 먹으면 도움이 되는 쌍패탕으로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패독산의 이름은 말 그대로 독을 팬다는 의미입니다. 이름 자체가 상당히 직관적이죠. 패독산에 들어가는 구성 약재 중에 치호와 전호가 해열 작용을 하고요. 강활 독활이라는 약재가 진통 작용을 합니다. 한마디로 패독산은 한방의 해열 진통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진통이 무엇 때문이든 감기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관절염 통증이든 류마티즘이든 통풍이든 통증이라는 나의 지금 증상이 통증이 들어가면 패독산을 우선 사용할 수 있다고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독감이나 통증에 사용되는 패독산에 형계나 방풍이 들어가서 어떻게 아토피나 찬바람 알레르기에 사용될 수 있는지 형계 방풍 약제를 하나씩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형계입니다. 전초나 꽃을 사용하고요. 약효는 해독, 발한, 하열에 도움이 많이 되는 약초로 나와 있습니다. 약재로 사용될 때는 지금처럼 말려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형계는 표를 풀어준다고 해서 피부 외부에 들어온 사기, 그 사기는 감기 기운이 될 수도 있고요. 찬바람 때문에 일어나는 사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사기를 풀어주는 약이고 맛은 맵고 성질은 따뜻합니다. 특징은 찬바람, 더운 바람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약재입니다. 묻어난 감기약으로 한열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약재이고 해열작용과 강한 항균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계와 함께 자주 사용되는 약재인 방풍입니다. 형계나 방풍은 하나씩 사용되지는 않고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풍은 중국 북동부에서 자생되거나 혹은 재배하는 중국 방풍과 약재는 이런 모양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갯 기름나물의 뿌리를 식방풍으로 방풍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효는 비슷합니다. 방풍은 풍을 예방한다는 뜻의 약재로 맛은 맵고 달고 성질은 따뜻한 편입니다. 전신을 돌아서 풍사를 다스리는 데 많이 이용되고요. 이 약재의 특징은 따뜻하지만 조하지 않아서 약효가 부드럽고 풍약 중에 윤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빨래를 말릴 때 바람이 불면 더잘 마르잖아요. 방풍은 따뜻한 바람으로 풍사를 흐트리는데 건조하지 않기 때문에 몸에 부드럽게 작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형계와 방풍은 같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옛 문헌에서 나오는 형방패독산을 보면 유행성 열병이나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플 때 형방패독산을 사용한다고 나와 있고요. 또 활투침선이라는 책에는 가려움이나 위풍, 피부질환에 사용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급유방이란 책에 보면 아이가 찬바람을 맞고 얼굴이 붓거나 사지가 붓거나 열이 날 때, 그때 형방패독산을 사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독감이나 통증에 사용되는 패독산에 형계와 방풍이 들어가서 아토피나 피부질환, 또 찬바람 알레르기에 사용될 수 있는 근거가 이 책들에 나와 있습니다. 감기나 통증을 풀어주는 패독산에 항균작용을 하는 형계와 사기를 풀어주는 방풍이 들어가서 형방패독산은 피부질환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이 처방이 적합하신 분은 몸이 그렇게 차갑지 않고 피부가 두껍지 않은 분에게 더 적합합니다. 형방패독산에 관한 치험예는 아토피성 피부염에도 도움이 되고 있고요. 또 찬바람을 맞으면 얼굴에 두드러기가 나는 그 찬바람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걸로 치험예가 나와 있습니다.
형방패독산은 독감에도 사용되지만 피부질환에도 자주 사용되는 기본 처방입니다. 한약의 효과는 그 약재 하나하나의 성분이라기보다 그것들이 혼합되어 나오는 시너지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형방패독산에 형계방풍 들어가서 피부질환이 된다. 그러니까 형계방풍만 또 이용을 하면 피부질환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이기 때문에 다른 약재들의 시너지와 함께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실생활에 유용하고 도움이 되는 처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무탈하시고 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